저마다 개인기를 갈고 닦는 연기 연습 시간입니다. 불러. 옳지. 나중에 엎드려.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이라고야. 평소에도 이제 어떤 촬영이든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동작이나 인내심 연습을 좀 하는 편이에요. 모델 활동에 필요한 집중력을 키워준다고 하는데요. 아이고 잘하네. 바탕이 돌아. 옳지. 언제부터 이렇게 모델 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아,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또 애들 사진을 보고 연락이 와갖고 몇 군데 이렇게 촬영을 하니까 애들이 잘하니까 다견가정인지 알게 되시면 혹시 이번엔 다른 아이가 와줄 수 있냐, 뭐 두 아이, 세 아이 좀 같이 와줄 수 있냐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애들이 거의 다 하게 된 것 같아요. 엄마의 노력에 모델 활동이 수월하다는 11몽이다. 집안 쪽에 자리 잡은 은밀한 공간. 여기는 뭐예요? 아, 여긴 저희 애들 옷장이에요. 알록달록한 11몽이의 옷장. 어하. 공개. 되게 많네요. 이거는 지금 사실 다 정리를 못해서 엄청 일부만 있는 건데요. 여기 이런 박스 두 박스가 더 있어요. 와우, 색깔부터 종류까지 다양합니다. 이 정도면 사람 옷보다 많겠네요. 이걸 다 사신 거예요? 아, 산 것도 있고 저희가 이제 촬영장에서 선물 받고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요. 얘들아, 우리 패션쇼 한번 할까? 매력을 발산하기 위한 11몽 패션쇼 준비 중입니다. 자, 지금부터 11몽 패션쇼 시작합니다. 화력이 없어요. 아, 귀여워요. 세상에. 보기만 해도 귀여워서 죽음. 아, 우리는 뭘 입어도 잘 어울린다니까. 패션쇼를 무사히 마친 그날 저녁. 이리 와, 얘들아. 와, 이제 양치해야지. 정말 많네요. 뭘 하신다고요? 아, 양치질이요. 양치질이요? 네, 자기 전에 항상 양치질을 해주고 있어요. 되게 사람 칫솔처럼 생겼어요. 사람이 쓰는 거는 강아지 것도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석구석 치카치카. 엄마 품에 안겨 양치질에도 거부감이 없는 모습인데요. 이때 멀찍이 서 있는 애떼. 나는 양치질 하기 싫어. 다음 애떼. 오늘 저는 양치질 안 하고 자도 될 것 같아요. 자기 전 양치는 필수라고. 사이좋게 누워 취침 준비를 완료한 11몽이들. 알찬 하루를 보냈더니 금방 스르르 눈이 감겨오는데요. 11몽의 하루가 저물어갑니다.